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명소는 관음영지인 강화도 보문사입니다. 마산역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하여 11시가 넘어섰는데요. 보문사는 고려인 3센터에서도 1시간을 더 달려야 한다는군요. 강화도와 성모도를 잇는 성모대교를 건너갑니다. 연도교가 놓여 있어 관광버스로 곧장 성모도로 갈 수 있네요. 드디어 보문사에 도착하니 낙하산 눈썹 바위가 보입니다. 곧장 가비다 식당에서 준비해온 점심을 먹고요. 관음보살 도량인 보문사로 인해 출발했습니다. 입구에 다다를 무렵 기묘한 관음송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안반위에 뿌리를 내려 200년 넘게 보문사를 지키고 있답니다. 석가산 보문사라는 현판이 걸린 일주문 앞까지 왔는데요. 사라진 줄 알았던 사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2,000원이며 70세 이상 경로우대는 무료였습니다. 산 이름 낙가산은 관세음보살이 상주한다는 의미를 지녔고요. 보문사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광대무변함을 상징한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도사가 수행 중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창건했다는군요. 보문사는 양양낙산사, 남해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양관음도량이라고 합니다. 사찰 경내에 들어서니 우선 상당한 규모에 압도되는군요. 전등사와 함께 강화도를 대표하는 사찰다운 면모가 엿보입니다. 보문사 탐방을 기념하는 인증샷 정도는 남겨둡니다. 경내를 살피며 고풍스러운 전통 사찰 분위기에 폭 빠져봅니다. 범종이 있는 법음루와 회전 경전인 윤장대가 놓여 있습니다. 일행들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쉬고 있군요. 보문사 중심 건물을 대웅전 대신 극락보전이라 하는데요. 극락정토의 주제자인 아미타불을 모시는 법당이랍니다. 관음보전 오른쪽에 있는 계단을 따라 눈썹 바위로 갑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데 기꺼이 올라가야겠습니다. 먼저 가족의 행복과 안위를 바라는 연등이 줄지어 있군요. 언덕을 오르는 계단은 가파른 경사를 따라 이어지는데요. 약간 힘들어도 구간이 길지 않아 견딜만합니다. 데크로드 옆에 개별꽃이 부끄러운 듯 숨어 피었습니다. 전망대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청룡상이 있습니다. 보문사에서 내려다보이는 서해 바닷가 전경이 눈부십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모두 소원 성취하길 바랍니다. 어느새 눈썹 바위 턱 밑까지 올라온 셈이군요. 눈썹 바위 앞에는 있는 작은 건물은 매점입니다. 매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이 시원스럽습니다. 마의 관음 기도를 접수하거나 곡물을 판매하는 곳이군요. 눈썹 바위는 길이 40m, 폭 5m의 거대한 암반입니다.
웅장하면서 섬세하게 조각한 마의 불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정성 들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928년 보문사주지 배선주 스님과 금강산 표운사 이화응 스님이 조각했는데요. 높이 920cm, 너비 330cm로 거대합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속설이 전해온답니다. 눈썹바위에서 바라본 서해의 해안과 풍경이 너무 멋있네요.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하산을 합니다. 수선화가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군요. 간간이 서해 바닷가를 조망하며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절정에 이르는 진달래 군락을 보며 잠시 쉬어봅니다. 419개의 계단은 경사가 급하니 조심해야겠네요. 보문사에서 드린 소원 하나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부처님은 불자는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들어주시겠지요. 거대한 바위 아래 있는 석실사원은 나한전입니다. 무지개 모양을 한 세 개의 문이 있고요. 그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22분 미륵보살을 모셨답니다.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와불전이 있습니다. 와불은 열반하는 부처에 누워있는 모습을 말하는데요. 너비 13.5m, 높이 2m로 천인대에 새겼답니다. 설법할 때 천명이 능이 앉는 바위라는 의미이지요. 와불전 옆에는 500나한상과 관세음 사리탑이 있습니다. 나한은 불제자 중에서 공양을 받을 만한 덕을 갖춘 사람을 이르는데요. 얼굴이나 표정이 500나한 모두 다르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용왕전은 끝내 둘러볼 시간이 없어 지나가야 하는군요. 강화도에는 볼거리가 풍족한 곳이지만 워낙 먼 곳이라 보문사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날씨가 포근하여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른 새벽부터 설쳐야 했지만 보람있는 하루였습니다. 우리는 강화 평화전망대로 이동하였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